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시 하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서 무언가 날 찾아온 것 같은, 창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이 왔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더 누워있을까?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겨울비지만 땅을 촉촉하니 적신 것이 적당히 춥지도 않은 것이 그런대로 낭만적인 아침이었습니다. 벌써 12월이 15일이네요.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12월의 기도를 일찍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의암호수에는 저희 가게 호수를 빼고는 창가로 보이는 의암호수에는 안개가 가득하고 제 그 유튜브에서는 캐롤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하며 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12월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월의 기도, 양광모. 12월에는 높은 산에 올라 조그마한 집들을 내려다보듯 세상의 일들을 욕심없이 바라보게 하소서. 12월에는 맑은 호숫가에 앉아 물 위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듯 지나온 한 해의 얼굴을 잔잔히 바라보게 하소서. 12월에는 넓은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듯 밀물 같은 그리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12월에는 우주 저 멀리서 지구라는 푸른 별을 바라보듯 내 영혼을 고요한 침묵 속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또 바라보게 하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듯 내가 애써 살아온 날들을 뜨겁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불꽃처럼 살아가야 할 생의 수많은 날들을 눈부시게 바라보게 하소서. 너무 마음에 꼭 드는 12월의 기도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시에서 중간년에 수평선 너머로 떠나게 하는 배를 바라보듯 밀물 같은 그리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밀물이 나가는 물인가요? 썰물이 밀려오는 물, 다가오는 물이고요. 바닷가에 안 살아서 가끔 헷갈리는데 아마 수평선 너머로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듯 밀물 같은 그리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마 뒷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사라지는 사람, 그런 모습도 그리움도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보내는 마음, 조금씩 보내는 마음, 너무 그림같이 예쁘죠? 슬픔의 미학이죠? 그리고 또 이 시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그리고 또 바라보게 하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듯 내가 애써 살아온 날들을 뜨겁게 바라보게 하소서.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날들을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가? 아, 저 올 여름 뜨거웠습니다. 팥빙수 하루 종일 팔고 밤에는 야간 드라이브를 거의 뭐 1시간, 2시간씩 춘천 전역을 돌면서 제가 올해는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냈답니다. 여름이 뜨거운 만큼 겨울이 더 차갑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여름에 뜨거웠던 추억을 제가 추억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겨울을 보내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꽃처럼 살아가야 할 생의 수많은 날들을 눈부시게 바라보게 하소서. 불꽃이 지금 희미해지는 나이지만 제 생이 남아있다면 내 삶을 눈부시게 바라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 오늘 하루가 또 빛날 것 같습니다. 12월에 양강모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유익한 시인 것 같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될것 같은 그런 시 오늘 한편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빛이 내리듯이 그렇게 우리 지금 12월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멈춤 삶의 모든 현장들이 멈춤 상태로 있는데 한편의 시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하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혹시 홀로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듯 내가 애써 살아온 날들을 뜨겁게 바라보게 하소서."